2017 대학배구리그 중부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 중부대학교 금산캠퍼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명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는 김상윤 세터, 함영진 레프트, 구영신 레프트, 이에 맞서는 홍익대학교 재경배, 정성규, 전진선, 최영근, 한선정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김영진 선수입니다. 김영진의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왼쪽 중부대학교 첫 번째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리시브 잘 받았고요. 왼쪽에서 내리 꽂았습니다. 한성정의 서브 잘 받아냈습니다. 오른쪽 내리 꽂았습니다.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높게 띄웠는데요. 강력하게 내리 꽂았습니다. 김동영의 서브 에이스. 서브 오른쪽으로 갔는데요. 그나로 에이퀵 성공.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왼쪽 밀어넣기 조금 어설펐고요. 홍익대학교 2단 오른쪽 꽂았습니다. 계속되는 홍익대학교의 서브 오른쪽 디그 성공. 홍익대학교 찬스 가져갑니다. 어려운 골 그대로 때립니다. 높이 뛰었고요.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2단 세팅 에이퀵 강타 받아냈습니다. 2단 뒤쪽 백어택 이번에 홍익대학교 강력하게 꽂아냈습니다. 2단 백토스 이번에 한성정의 강력한 서브 스파이크로 홍익대학교가 다시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아 리시브 좀 불안했는데요. 왼콽 블락 성공 전했고요.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김도훈 선수 받아냈고요. 왼쪽에서 꽂습니다. 한성정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왼쪽 밀어넣기 성공시킵니다. 중부대학교 패배했었고요. 홍익대학교는 역전승을 거둬냈습니다. 뒤쪽에서 백어택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왼쪽 선택 중부대학교 연타로 때렸습니다. 2단 중앙우위 공격 받아냈습니다. 중부대학교 다이렉트킥 공 살아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왼쪽 꽂아 넣었습니다. 김장호 선수가 시간차로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오른쪽 중부대학교 블락 성공. 한 개 서브에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리시브 좀 불안했고요. 왼쪽 받아냈습니다. 중부대학교 뒤수로 갈 것인가. 왼쪽 밀어넣기 중부대학교 계속해서 공격 찬스 가져옵니다. 때렸습니다. 홍익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볼만한 양팀의 대결입니다. 홍익대학교 받아냈고요. 2단 왼쪽 선택했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 18번 전진선 1세트에는 3개의 블락을 성공시켰습니다. 시간차로 열렬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브에이스 가져가는 중부대학교 3개째 서브에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신장호 선수고요. 강력하게 4개째 만들어낸 신정우 높이 뛰었고요.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2단 세팅 뒤쪽 밀어넣기 홍익대학교 받아냈고요. 중앙우위 공격 성공. 14번 박상준의 서브 조금 길었고요. 왼쪽 동영의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불안한데요. 홍익대학교 뒤쪽에서 세게 때려봤습니다. 홍익대학교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왼쪽 성공. 함영진의 서브 목적타 조금 길었는데요. 왼쪽에서 블락 성공하는 중부대학교. 구영신의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뒤쪽 후위 공격 살려냈습니다. 중부대학교 홍익대학교의 공격 2단 세팅 왼쪽 밀어넣기 성공시킵니다. 해당하는 한성정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오른쪽 블락 성공. 이번에 종익대학교가 서브에이스까지 연결시킵니다. 작전 시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보시죠. 11번 한성정 선수의 팀 내 최장신 선수고요. 낮게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왼쪽 공격 블락 단독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김동영 높게 띄웠고요. 리시브가 받지 못했습니다.
스핀이 걸렸기 때문에 그대로 타고 들어갔었습니다. 뒤쪽에서 뛰었고요. 강력하게 서브 에이스 만들어냅니다. 정성규. 계속되는 정성규의 서브. 이번에 조금 약하게 다이렉트 킥. 4번 김영진의 서브 좀 길었고요. 왼쪽에서 때렸습니다. 블락 성공시킨 홍익대학교. 이제 세트 포인트까지 2점. 리시브 잘 올라갑니다. 2단 후위 공격 받아내고 있는 홍익대학교. 3단 연타 넘겼습니다. 세팅 시간차. 이 공을 홍익대학교가 블락으로 연결시킵니다. 김영진의 서브 강하게 때렸습니다. 리시브 받았고 에이크 마무리 짓는 홍익대학교. 1세트 이어서 2세트까지 홍익대학교가 25-18 7점 차로 중부대학교를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로 3세트 출발하겠습니다. 약하게 넘겼고요. 2단 세팅 에이속공. 응원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2단 세팅 에이속공 중부대학교 받아냈습니다. 김상윤이 왼쪽 선택. 수비의 핵심 함영진입니다. 2단 세팅 에이속공. 서브 넣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브 조금 불안했는데요. 후위 공격 성공시킵니다. 중부대학교 전체 득점 7위에 해당하는 공격 포인트.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중부대학교 왼쪽 블락 성공. 홍익대학교 강력하게 왼쪽을 받습니다. 다이렉트 킬. 이번에도 왼쪽 선택했습니다. 에이속공 받아내고 있는 전진선 2단 오른쪽 연타. 코스와 함께 리시브 범실이 나오면서 중부대학교 서브에이스 가져갑니다. 박상준 오른쪽 서브에이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리시브 불안했고요. 왼쪽 꽂아냈습니다. 높게 띄웠고요. 연타 서브에이스. 중부대학교 15-15 동점 만들어냅니다. 최영근 서브 받아냈습니다. 2단 세팅 후위 공격.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왼쪽 선택 받아냈습니다. 리시브 살려냈고요. 3단 넘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 찬스 왼쪽에서 밀어넣기 받아내는 중부대학교 몸을 날렸습니다. 연타 이 공이 코트 위로 떨어집니다. 왼쪽 블락 성공. 블락 커버 좋았고요. 백토스 오른쪽 성공시킵니다. 중부대학교 제자리에서 점프 서브 2단 에이속공. 2단 세팅 시간차 받아냈습니다. 중부대학교 어디로 리시브 조금 길었고요. 왼쪽 선택 높게 띄웠고요. 202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송찬욱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연타 중부대학교 왼쪽 선택. 정성규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2단 밀어넣기 홍익대학교 찬스 가져왔습니다. 오른쪽 맘 놓고 때린 공이 터치아웃 됐습니다. 세트포인트 홍익대학교. 리시브가 좀 불안합니다. 중부대학교 3단 블락 성공. 홍익대학교가 세트 스코어 3-0으로 중부대학교를 물리쳤습니다.